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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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자기소개해 주세요. 네, 자기소개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한 지원자 박성엽입니다. 저는 지난 2월 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오랫동안 준비했던 시험을 그만두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면 다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3일 동안 국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강릉에서 다른 이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삶을 살자를 제 행복의 목표로 정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 앞에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기간을 찾아보자 라는 두 가지 목표를 정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로 다른 사람 앞에서 나서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 2017년 1학기 학교를 다니면서 6가지 수업을 들었는데 그중 5가지 수업에서 발표를 진행했고 제가 그 5가지 모두 발표를 도맡아 했습니다. 발표를 거치면서 첫 번째 발표에서는 스스로 부끄러워하고 어수선했지만 마지막 발표에서는 교수님께서 칭찬도 해주시고 좋은 발표를 했다고 용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공기관을 찾았습니다. 제가 가장 잘 일할 수 있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공공기관이 무엇인지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공공기관의 연봉이나 복지보다는 어떤 업무를 중심으로 공공기관이 이루어지는지를 바탕으로 파일을 만들고 목록화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캠코는 제가 학교에서 한번 주제로 연구했던 기업일 뿐만 아니라 금융소외계층을 도와주는 기업으로서 제가 가장 즐겁게 일할 수 있고 제 가치관과 맞는 기업이라고 생각해서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즐겁게 하고 잘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잖아요. 네. 그 이유를 좀 들어주세요. 강점을 들어서. 저는 의사소통 능력과 네. 또 개인의 상황을 잘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언자로서 많은 네. 친구들한테 그들이 고민에 빠졌을 때 이렇게 해보면 어떻겠냐, 저렇게 해보면 어떻겠냐라는 것을 조언을 많이 해줬고 그 친구들이 물론 구체적인 증거를 댈 수는 없는 상황이지만 제 말을 많이 듣고 그것을 통해서 미래를 결정하거나 또는 의사결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너의 조언을 들어서 좋은 결정을 했던 것 같다라는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저의 강점을 살려서 뭔가 제 길을 도와주고 또한 뭐 공적 기관으로서 희망을 부여해야 할 때 구체적으로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가장 필요한지를 잘 보고 그들의 미래를 잘 설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성엽 씨가 이제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즐겁게 잘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원을 했다. 좀 추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래서 강점, 잘할 수 있는 이유를 들어봐라 라고 했는데 의사소통 능력, 상황 판단 능력 이 두 가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는 어떻게 보면 공통 역량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KSA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하셨으면 참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중에 입사를 했는데 입사 동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입사 동기의 그 SNS를 한번 들어가 봤어요. 네. 뭐 친구 한번 해볼까 들어갔는데 이 입사 동기가 자기 그 친구들이 있잖아요. 네. 친구들이랑 뭔가 대화를 하는데 본인에 대해서 약간 험담을 하는 것 같아. 네. 이런 상황에서 이 동기한테 어떻게 하시겠어요? 저는 감사실, 남동발전에서 감사실 인턴을 하면서 사적인 일과 공적인 일이 좋은 다르구나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 대리님들이나 차장님들께서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다가도 업무적인 일에 있어서는 칼같이 끊고 또 지적할 건 지적하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에 비추어 보면 업무적인 일에서는 사적인 감정이 개입되면 그 지속적으로 계속 소통해야 되는 동기와 끝까지 가야 하는데 그런 감정이 개입되다 보면 나중에 공적인 업무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마음속으로 한번 내가 잘못한 것이 있겠지라고 여기고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 기업에서는 대인관계 능력을 볼 때 상대방과 어쨌든 트러블이 없이 잘 지내기를 바라거든요. 특히 동료관계가 특히 그런데 동료관계가 문제가 되면 협업이나 이런 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기업 입장에서는 별로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료들과 잘 지내고 동료가 아무리 나한테 좀 섭섭하게 하거나 이런 상황에서도 동료를 좀 이해하는 이런 자세를 좀 원하거든요. 그래서 SNS상에서 그 좀 험담을 하는 그런 상황을 좀 얘기를 했는데 그 조직에서 자기가 경험했던 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냥 넘어가겠다라고 한 거는 거의 만점에 가까운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과거에 동아리 활동하시면서 예산 팀장님 하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용이 부족해서 이제 충당해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돈의 쓰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일단 200만 원 중에서 95만 원은 말했던 대로 키자니아를 기획하는 데 썼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105만 원은 그 중에서 10만 원은 저희 동아리원들이 회식을 했습니다. 나머지 95만 원은 다음 차수, 다음 아이들이 키자니아를 갈 수 있게끔 준비금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런 큰 금액을 확보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했고 또 다음 기수분 다음에 또 홈커밍 데이를 진행해서 그러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불확실했기 때문에 그런 불확실성을 대비하고 또 다음 다른 아이들이 키자니아를 또 방문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차수 분들에게 넘겼습니다. 그러면 이제 졸업을 하면 이제 본인도 이제 홈커밍 데이 초대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가실 거예요? 네, 갈 생각입니다. 얼마 내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갈 때는 신입 사원이기 때문에 많은 돈을 줄 수는 없겠지만 그 지금 저희 후배들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어떤 돈이 필요하고 어떤 예산이 필요한지 파악한 다음에 왜 파악을 해요? 그러니까 이 선배님들은 그 내용 사업 내용을 교육 내용을 보지 않고 그냥 너희가 이렇게 봉사를 하는데 즐겁게 썼으면 좋겠다면서 100만 원을 그냥 투척을 하신 건데 지원을 해주신 건데 그 교육 기획을 막 다 살펴보신 다음에 그 금액에 맞춰서 조금 주실 거예요? 저는 그 돈이 어떻게 쓰이는 것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네.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하고 거기 적혀 있는 것은 물론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돈을 주셔가지고 네. 말하지 못했지만 돈을 주신 다음에 제가 어떤 용도로 쓸 것이고 어떻게 쓸 것인지를 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써가지고 키자니아를 또 가고 싶은데 95만 원이 부족합니다. 네. 자 이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저희 기수가 가면 15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네. 15명 정도가 5만 원씩 내면 75만 원이 만들어집니다. 근데 이건 자발적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성엽 씨는 동기들 다 모아서 5만 원씩 내자 이렇게 얘기를 또 선동하실 거예요? 저는 후배들을 위해서 그것이 선동이라고 생각하진 않고 물론 각자 개인의 자유에 맡기겠지만 5만 원씩은 내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의견을 개진할 것 같습니다. 낼 사람도 있고 안 낼 사람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러면 그냥 생각해서 금액을 그냥 제시를 하신다면? 돈 주기 왜 싫은가 본데. 뭐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도 돼요. 네. 저는 5만 원까지는 충분히 내 의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5만 원. 네. 네. 자원봉사라든지 다른 사람에게 가치를 부여하는 일에 대해서 강조해서 말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또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 후배들에게 같은 마음으로 물어봤는데 제가 추궁을 해서 5만 원을 받은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사실 즐겁게 또 내가 이렇게 어렵게 했던 그런 자금 그 조달 상황을 우리 후배들에게 난 도움을 주고 싶다라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 봉사라는 건 사실은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건데 친구들과 어떻게 막 이렇게 으쌰으쌰 해서 그걸 나눠서 내겠다든지 이제 그런 것보다는 조금 적극적인 모습으로 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질문 드릴게요. 스터디한 적 있다 그랬죠? 경제학 학습 스터디. 네. 여기 자소서 쓰신 거 보니까 이러한 운영 방식 이후 과제 완성률과 출석률이 엄청나게 향상되었다고 그랬어요. 네. 이거 수치로 좀 표현해 주세요. 그렇게 팀제와 운영제로 그 구조를 바꾸기 전에는 6명이 스터디 원인데 그중에서 뭐 한 명이 빠지는 일은 거의 부지기수로 일어났습니다. 뭐 어디 약속이 있다든지 혹은 친구를 만나야 한다든지 갑자기 부모님이 찾아오셨다든지 그래서 6명이 모이는 일은 거의 없었고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다 모이는 스터디였습니다. 그런데 구조를 개선한 뒤에는 정말 특별한 일 없이는 빠지지 않는 그런 룰이 형성되어서 월화수목금 중에서 정말 하루 정도를 빼고는 월화수목 모두 6명이 모여서 스터디를 진행했던 것 같습니다. 그게 엄청나게 향상된 거예요? 기준으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통계를 한번 내봤어요? 출석률 엄청나게라고 한 것은 좀 과도한 표현 같지만 네, 네. 매일매일 한 명이나 두 명 정도가 빠졌기 때문에 그렇게 따지면 5일 중에서 5일 하루에 6명이니까 총 일주일을 보면 30번의 출석이 필요하다고 보면 그 30번의 출석 중에서 두 명씩 5일이 빠지면 10명이 빠지니까 3분의 2가 되면 66%의 출석률을 가졌다고 한다면 좀 추상적인 것 중에서도 굉장히 뭐
엄청나게 이런 표현이 들어가서 신뢰감이 전혀 못 느껴져서 그걸 이제 꼬리에 무는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그래도 그게 결국은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사실 질문 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기회를 줬는데 마찬가지로 만족스러운 답변은 얻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그 답변하는 과정에서 그래도 성의를 보이려고 노력한 거 이런 거는 좀 점수라도 좀 주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이런 직무라든가 이런 기관에 그 지원을 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자기소개서 정말 구체적으로 썼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국자산관리공사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신용회복 지원 관련된 부분을 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에서 최근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 어떤 개인 신용회복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좀 해왔었는데 네. 이 부분에서 약간 도덕적 해이적인 어떤 부분에 대한 논란도 굉장히 많은데 맞습니다.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본인의 생각, 견해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의 방향, 그러니까 그 서민들에게, 금융소외 계층들에게 물론 도덕적 해이 문제가 불거질 수 있지만 확대해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부의 도덕적 해이를 가진 사람들 때문에 선량한 생각을 가진 그리고 채무를 성실하게 갚을 사람까지 피해를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공적 기관이 있기 때문에 더욱이 그들에게 희망과 뭔가 재기를 주는 업무가 우선이지 도덕적 해이를 생각해서 다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주가 돼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도덕적 해이를 좀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본인이 약간 얇더라도 혹시 생각을 해본 경험이 있나요? 스스로 선별 장치를 캠코가 마련하는데 더 중점을 많이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도덕적 해이를 할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신호 정보를 파악하기 위해서 조금 그 정보 체계를 좀 더 개선하고 이제 그들의 신용을 좀 더 완벽하게 분석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보 체계를 개선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죠? 좀 더 상세히 얘기해 줄 수 있나요? 캠코뿐만 아니라 뭐 시중은행이라든지 그리고 다른 공적기관이라든지 개인 채무자가 여러 기관의 채무를 걸쳐 있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캠코는 구제 신청을 한 채무자가 다른 시중기관이나 민간, 특히나 민간은행에 대해서는 어떤 채무 이행을 했고 또 안 했는지를 알기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오늘 그 했던 답변들 중에서 가장 베스트 답변 중에 하나가 바로 개인 신용회복 지원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게 지금 회사가 하고 있는 핵심 업무 중에 하나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견해를 명확하게 좀 설득력 있게 설명했다는 측면에서 매우 긍정적인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오늘 이 부분에 가장 좋았던 점 중 하나가 뭐냐면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었고 막힐 수도 있는 부분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했던 바에 대해서 좀 말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신입직으로서는 굉장히 높은 역량 수준이라고 판단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온비드를 통해서 자전거 공매 도전했다고 했는데 하게 된 계기하고 내용을 좀 얘기를 해주세요. 온비드에 도전하게 된 계기는 말 그대로 캠코를 파악하기 위한 일의 하나였습니다. 캠코를 조사하고 또 캠코에 관련된 책을 읽으면서 온비드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어려운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온비드에 들어갔고 그를 통해서 많은 제품들을 검색해봤는데 제가 도전할 만한 것은 자전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자전거 온비드에 도전했습니다. 그래서 개선점을 알 수 있었다라고 했는데 어떤 네. 내용인지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일단은 그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다양한 제품을 종류별로 물론 부동산과 동산으로 구분을 해놓았지만 그 안에서 또 제품들을 다양하게 구분해 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또 제 가격대에 맞는 제품을 찾기 위해서 조금은 많은 시간을 써야 했습니다. 뭐 가격 순위라거나 가격대별로 나눠 놓은 카테고리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제품들을 보려면 반드시 뭐 핸드폰 인증이나 공인 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해야 하는데 일단 제품을 그러니까 공매가 시행되는 제품들은 좀 그런 까다로운 절차 없이라도 볼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해요? 이용을 해보니까. 일단 장점은 공매라는 제품은 사실 접근 용이성이 떨어졌었는데 홈비드라는 것을 홍보를 통해서 또 제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또 어떤 가격으로 매겨져 있는지를 좀 정확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 접근 용이성이 엄청 높아졌다고 생각합니다. 두 가지인가요? 그 외에도 다양하게
홈비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일단 부동산뿐만 아니라 동산 등을 통해서도 많은 제품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굳이 뭐 중고나라나 이런 민간의 제품을 구하지 않더라도 더 싸게 더 적절한 가격으로 자기에게 필요한 제품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마련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품의 다양성이면은 뭐 경매나 다른 일반 대중 사이트가 훨씬 좋지 않나요? 물론 그렇지만 이전과 비교해서는 온비드를 통해서 더 많은 제품들을 볼 수 있는 선택의 기회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런 온비드의 장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지원하게 된 계기를 정말 제 행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은 잘 믿지 않는 일일 수도 있지만 또 그래서 더 구체화시켜서 말해야 될 일이지만 저는 사실 남들에게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 자체로 기쁨을 많이 느끼는 사람입니다. 그 부분의 진실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네 수고했습니다. 네, 저희 박성엽 씨랑 또 네. 모의 면접을 해봤는데요. 네, 선생님 어떻게 보셨나요? 먼저 좀 해주세요. 네. 네. 생각할 게 좀 많습니다, 제가. 약간은 저는 이제 뭐 심플하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그냥 뭐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이제 금융 공기업에 뭐 지원하는 어떤 친구들이나 공사에 지원하는 어떤 친구들 그러니까 좀 더 비교해서 봤었을 때 저는 괜찮았습니다. 전반적으로 봤었을 때 뭐 약간의 실수도 있긴 했었지만은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의사소통 능력에 대한 어떤 부분이라든지 적당한 약간 긴장감을 갖고 또 자신의 뭐 표현을 하는 부분이라든지 진실성이라든지 그다음에 어떤 관련된 분야의 지식이라든지 관심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 좀 약간 좋은 평가를 내리고 싶고요. 저는 B 학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학점을 주시는군요. 아, B 학점이 아니라 B 등급을 주고 싶습니다. 네. 네네. B 등급 합격이네요. 네, 그러면. 합격입니다. 네, 삼촌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도 B 플러스 드리고 싶어요. 일단 이제 가장 이 학생이 이제 컨설팅할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제 구체성이란 부분을 좀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나머지는 다 괜찮았습니다. 그리고 답변이 성의가 있었다는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격이 들어가도 그래도 끝까지 다 자기가 하려는 말을 마무리하려고 했던 노력이라든가 아까 그 온비드 관련해서 사실은 뭐 두 가지밖에 없나요? 그러면 끝낼 수도 있는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뭐라도 더 한마디 얘기하려고 했던 거 그런 거 다 괜찮았습니다. 저는 B- 드리고 싶어요. 네. 네. 어쨌든 B등급으로 오늘은 합격이 오랜만에 나왔는데요. 네. 조금 준비를 하셔야 되는 부분들도 있어서 네,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뭐 그리고 저는 그 마지막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지원 자체가 행복하다. 그럼 이제 여기서 떨어져도 되는 거잖아요. 행복을 느끼셨으니까. 너무 나쁜가요? 너무 네. 어쨌든 요즘 안 좋은 일 있어요? 강해졌어. 두 분 양쪽의 길을 받으니까 저도 네. 좀 그 많이 저는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약간은 뭐냐면 감정적으로 고시를 4년 동안 했다라는 부분들의 어떤 표현했을 때 좀 이게 안 좋게 보이기보다는 아 좀 뭔가 도와주고 싶다라는 약간 감정이 면접관들도 들 수 있거든요. 네, 또 그런 그렇죠.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면접관들 중에서도 또 그런 것도 전 감정적으로 잘 활용했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네. 좀 안 좋은 일 많으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B- 합격이면 정말 네. 훌륭한 등급 아닌가요? 그렇죠. 네. 네. 네 잘하셨습니다. 네. 네, 성엽 씨. 네. 네, 모의 면접 진행해봤는데 네, 어떠셨어요? 제가 이렇게 세 분 앞에 두고 약간은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면접을 해본 게 처음이라서 어떻게 대답해야 될지 제가 가닥도 잘 못 잡고 또 제가 자기소개서에 너무 이렇게 그 구체적이지 않은 말을 많이 써가지고 제가 좀 잘 못했던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네, 그래도 오늘 합격하셨어요. 아, 그럼요. 네, 오랜만에 또 오랜만에 합격한 전원 합격이었던 지원자를 네, 그렇죠. 보게 된 네. 거라서. 감사합니다. 네, 가장 어려웠던, 곤란했던 질문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일단 선생님께서 해주신 그 선배분들은 그냥 돈을 주고 갔는데
자기는 나는 이제 돈을 확인하고 갈 것이냐 네. 그리고 또 돈을 얼마나 줄 것이냐에 대해서 그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네. 뭐 왜 물어보실까가 이게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나 적게 내야 되나가 잘 파악이 안 돼서 그 미웠던 건 아니죠. 아 전혀 아닙니다. 사실은 그 봉사 동기가 강한 사람이었잖아요. 네, 성엽 씨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이 봉사는 내가 좋아서 해야 되는데 네. 뭔가 타인이 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뭐 객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어떤 그런 이성적인 시각으로만 본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제 성엽 씨가 지원을 받았을 때는 사실 선배님들이 어떤 그런 정의나 이런 것 때문에 주고 가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아련함 때문에 주셨다고 했는데 본인은 맞습니다. 그걸 감사를 한 다음에 그걸 어떤 용도나 이런 네. 걸 파악하고 준다고 해서 네. 대인관계 능력이나 아니면 공공봉사 그 동기나 이런 부분을 좀 파악하고 싶어서 질문을 드렸어요. 네. 또 뭐 곤란했던 질문들은 없었나요? 또 선생님께서 그 스터디가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엄청나게라는 말을 써버려가지고 네. 얼마나 더 효율적으로 됐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제시해봐라고 했을 때 네네. 제가 또 스스로 너무 감정적으로 썼구나 이런 후회를 하면서 또 어떻게 말을 하면 좋을지 되게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제 제가 그때 던졌던 질문에 대해서는 이제는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그게 그냥 내 기본 자질이 되고 역량이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그게 어려웠다 그러면 아직도 그게 안 이루어진 거고 자기소개서에서도 그랬지만 면접 답변하는데 뭐 절망감, 쾌거, 굉장히 이런 것들이 많아요. 이건 신뢰도를 좀 떨어뜨리는 장황한 표현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이제 앞으로 절대 실수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성엽 씨 그 취업 준비하시면서 네. 좀 궁금했던 점이 있다면 좀 질문을 해주세요. 저희가 답변 드릴게요. 네, 저는 일단은 이제 정말로 사실 공공기관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아서 노출이고 있는데 이제 주변에 아직 제 나이 때에서 이제 있는 친구들은 좀 불안감이 커서 이제 사기업이랑 공기업을 같이 준비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근데 이제 혹시나 사기업이랑 공기업이랑 같이 준비하면 좀 이제 너무 직무가 다르니까 좀 너무 내 힘을 좀 분산시키는 것 아닌가.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릴 때 투트랙으로 갈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공기업만 갈 수 있는데 저는 좀 그런 관점에서 보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 있는 곳과 그다음 직업 기초 능력 시험만 보는 곳이 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경제든 경영이든 뭔가 한 과목을 선택해야 되고 또 어떤 회사에 따라서 뭐 기본적 금융 지식을 다시 물어보거나 뭐 논술을 보거나 이렇게 보는 데가 있다 보니까 이거는 같이 제가 볼 때 병행하기는 어렵거든요. 직무 수행 능력 시험을 온전히 힘을 쏟고 다시 플러스 직업 기초 능력 시험을 다시 하고 또 대기업의 인적성 시험에 입사 원서를 쓰는 건 제가 볼 때 같이 가기는 좀 어렵지만 근데 직업 기초 능력 시험 NCS 시험 정도만 보는 데서는 저는 충분히 같이 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시간 낭비가 많이 안 되는데 별로 병행하라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다만 본인이 장기간 약간 고시를 통해서 어떤 한 과목 정도는 난 그냥 기본적으로 일단 깔고 갔다. 나는 이미 이거는 그냥 기본 실력만 봐도 괜찮다라고 한다면 대기업도 같이 보는 것도 좋은 전략이지만 만약에 난 이 공부에 수험 시간을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드리고 있다면은 좀 좋은 전략이 아닐 수도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성엽 씨의 그 취업 성공을 위해서 저희가 또 조언을 해드리면 좋겠죠. 네, 삼촌 먼저 하실까요? 이번 면접에서 제가 이제 높은 점수를 오랜만에 드렸는데 그거는 사실은 직무 수행 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이 업무를 하는데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 이런 걸로 봤을 때는 사실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부분은 아니었어요. 특히 자기소개서에서 이렇게 많은 실수가 있다는 건 감점 요소였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왜 높은 점수를 줬냐면 좀 느낌 같은 게 좀 있었어요. 진실성이라든가 좀 일관성 이런 것 이게 저한테 굉장히 좀 컸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밑바닥에는 저 사람은 이번에 이런 지적을 좀 받으면 충분히 커버를 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이거는 근원적인 문제는 아니고 커버를 하면 면접에서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다. 이게 이것만 없으면 했겠다라는 생각이 좀 많아서 높은 점수를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잔 실수를 하지 않고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좋은 경험을 하셨을 테니까 네. 이제는 더 이상 실수를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고시 공부하시면서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많고생도 많이 하셨고 이제는 결실을 맺을 때가 됐죠.
네. 그래서 오늘 그 이 면접이 약이 되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좀 말씀드리자면 저는 좋게 봤던 점 중에 하나는 의사소통 능력적인 어떤 부분에서 질문을 좀 더 이해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답을 좀 비교적 잘 했다라는 디펜스를 잘했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고요. 그다음에 직무 지식 관련된 어떤 부분에서 뭐 개인 신용 회복에 관련된 질문을 제가 던져보기도 해보고 했었는데 이때 굉장히 높은 좀 평가를 내릴 수 있었고 사안에 대한 정확한 어떤 판단을 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대안까지도 모색해 봤다. 이런 부분들이 정말 해당 분야에 대한 관심이 정말 많은 지원자다라고 생각되어지고 회사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대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부분도 이해가 나올 수 있겠지만 좀 더 개인 신용 회복에 대한 부분들이 개인한테 면접자로서 초입한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좀 잘 알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고요. 약간의 이미지 메이킹적인 부분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느꼈었거든요. 약간 시선이 계속 불안하다든지 눈이 계속 움직였어요. 특히 자기소개할 때는 계속 눈이 너무 흔들려가지고 그런 불안한 시선 같은 것들 그다음에 목소리는 굉장히 좋았고요. 근데 다리가 쩍벌이 됐다든지 아니면 뒤로 제껴졌다든지 이런 자세가 약간은 이제 본인이 보완해야 될 자세 중에 하나. 그것만 됐었으면 저는 훨씬 더 높은 점수를 줄 수 있었고요. 다만 본인 아무리 좋은 콘텐츠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실전 면접에서는 사실은 제가 D를 주고 F를 줄 수도 있거든요. 자세가 별로 신입답지 못하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본인이 좀 잘 생각하고 준비하고 훈련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네. 일단 성엽 씨가 그 보이는 부분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저도 아이컨택이 계속 불안하다는 거를 보고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마이너스를 결정적으로 단 이유가 뭐냐면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실수를 하거나 만족하지 못하다고 생각이 들면 표정이 일그러져요. 네, 표정으로 지금 다 들켜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표정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에서 마이너스를 달았어요. 그다음에 성엽 씨의 어떤 차별성이나 강점을 드러내야 되는 건데 두 가지만 얘기했잖아요. 의사소통 능력이나 상황 판단 능력 그 두 개만 얘기하고 KSA에 대한 어떤 그런 집중된 역량 소개가 없었어요. 처음에 소개할 때도 따뜻한 어떤 그런 가치 위주로 얘기를 했지 핵심 역량이나 이런 것들은 없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고 그리고 어떤 지체 없이 적극적으로 계속 대화를 했던 그런 모습에 저는 이제 그 좀 높은 점수를 주게 되었고요. 마이너스는 그런 거예요. 그냥 네. 작은 태도지만 시종일관 이게 자기한테도 확신이 없는 그런 태도라든지 뭐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마무리 멘트라든지 본인이 진실적으로 얘기를 해서 믿게끔 해야 되는데 그런 걸 뭐 믿으실지 모르지만 이러면 좀 오히려 그 말 때문에 진실성을 좀 의심하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뭐 그래도 오랜만에 저는 그 합격자가 나와서 성엽 씨 또 목소리 너무 좋잖아요. 네, 이 안정된 톤과 목소리 계속 듣고 싶었거든요. 네,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또 고생한 만큼 네. 또 곧 이 취업 성공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는데요. 네. 오늘 이 면접부 초련의 경험과 저희의 조언이 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네,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